떨어질 때 잡아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하고 일단 매도 됐으니까 요거는 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도 나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뭐 뉴스를 보니까는 오늘도 6만 명을 좀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재확산이 좀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수치화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우리 6월달, 7월달에도 코로나 재확산이 된다라고 얘기는 나왔지만 예상했던 막 30만 명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20만 명도 돌파를 못했죠. 그러면서 좀 밀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 그러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이 밀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겨울에도 뭐 재유행이 된다라고 하면서 막 20만 명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어요. 조금 흐름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의 차트의 모습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기 전에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있죠? 어렵지 않아요. 이거 보시고 그대로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혹시 어렵다 라고 하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아놨습니다. 그거 클릭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주도주를 드릴 거예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이 주도주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이걸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무료 추천 종목이라든지 무료 체험 원하시는 모든 분들 이런 수익률 챙겨갈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요청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뭐 여기가 저점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여기서 추세를 좀 전환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21선을 돌파하면서 좀 어설프게 눕고 있다가 21선을 옆으로 눕히는 그런 결정적인 액션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양봉이죠. 이 양봉을 훼손하지 않고 버텨주고 있는 모습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9만원이라든지 떨어지고 있는 이 61선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뭐 올라가다가 저항받고 눌리는 구간이 형성이 됐을 때 그 라인이 여기까지 눌리는 게 아니라 이 8만원 언저리에서 조정을 받는다 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칠 때 10만원이라든지 아니면 61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은 저가 라인을 계속해서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신저가 라인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외국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통과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이제 생산을 해갖고 판매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하겠죠. 예,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자, 일단 코로나가 끝났다 라고 하면은 코로나가 좀 약해지고 있다, 종식이 되어 가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코로나 하나만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를 끌어올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모멘텀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보자 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외인들의 매수 물량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막 그렇게 좀 큰 물량은 아닙니다. 다만 신경 쓰이는 건 뭐예요? 연기금이 꾸준하게 소액이지만 물량들이 꾸준하게 나가고 있다는 거, 이게 조금 신경 쓰이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연기금들의 매도 물량이 딱 끊기고 매수 이런 식으로 며칠 동안 연속성을 가지고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투시는요 그래도 한 달 동안에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물량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기금까지 같이 좀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기관에서 봐야 되는 양 기관 투신과 연기금의 물량이 들어온다,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반등이 나왔을 때 뭐 9만원도 좋고 61선도 좋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어디 라인은 10만원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되어야지 얘는 단기간에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10만원을 돌파하고 10만원을 지지해주는 모습까지 나와야지 뭐가 형성이 됩니까? 정배열로 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을 만드는 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좀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서 뭔가 강력한 의미를 갖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10만원을 돌파할 때까지는 여기서 어떤 액션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뭐 61선에서 저항을 받고 또는 9만원에서 저항받고 눌렸을 때 뭐 8만원에서 지지를 받고 이런 것들도 매일매일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큰 그림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여기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은 한 요 정도의 부분이고, 여기 10만원을 돌파한다는 것은 반 정도까지 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모양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꾸준히 보면서 혹시 뭐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내년 정도가 되면은요 상승 모멘텀 중에 하나인 그 독감 백신 그거를 생산하는 부분을 다시 컴백을 하죠. 예전에 1등 기업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녹십자 쪽으로 넘어가 있기는 하지만 1등 기업이었던 그 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매출 파 이런 것들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코로나 이후에 SK바이오사이언스를 상승시킬 수 있는 상승 모멘텀으로 잡아갈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가 독감 백신 생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도주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어저께 저희가 어떤 주도 섹터를 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받아보셨나요? 저희 수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도 섹터는 뭐였죠? 수소였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저희가 정리해서 매일 아침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도 섹터라고 하는데 주도주라고 하는데 오늘 당장 올라가지 않았다? 그럼 내일 올라가겠죠. 이런 것들 정리해갖고 매매를 하시면은요 이 시장에서 절대 소외되거나 외면받지는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주도주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외를 되겠습니까? 소외를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이거 놓치고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아니 내가 주식을 하는데 주도주에서 놀아야죠. 어디서 놀 겁니까? 어설픈 종목에서 노는 거는 내가 매매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줄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가 조금 불편하다, 귀찮다라고 해서 주도주를 안 받겠다? 그러면은 그냥 뭐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지런해야지 주식도 잘합니다.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정보 요청을 원하시면 저희한테 신청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결과물도 드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할게요. 이거 실력이잖아요. 이 실력을 저희가 뭐 내일 당장 실력이 갑자기 없어진다 이러지는 않겠죠. 그쵸? 꾸준하게 이런 실력으로 이런 결과물들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저희랑 같이 하신다 그러면 이런 똑같은 결과물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망설이지 마시고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고 무료 체험 신청을 해 놓으시면은 같이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 더군다나 주도주 이런 것들 꼭 받아가세요. 이런 걸 받아가면서 차곡차곡 모아놓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내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엄청 될 겁니다. 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